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을 이기는 10가지 질문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스타인입니다. 다운로드 1000만 건, 회당 4만 명 이상의 청취자를 보유한 금융 팟캐스트 우리 모두를 위한 본의 사회자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포브스, 뉴욕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월드 리포트 등 미국 언론 매체가 소개한 화제의 투자 강의입니다. 저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프롤로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투자할 때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당연하다. 몇 년 전 나는 아이다호주의 해톤밸리에 있는 농장에서 해충 구제 업자를 만났습니다. 그 농장은 9만 명에 달하는 나의 투자 자산이자 휴양지로 보리밭과 테톤 산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나의 멋진 농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 쥐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충 구제 업자를 고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방치된 골재 파쇄장이 10년 만에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분마다 자갈을 실을 덤프트럭이 먼지와 소음을 일으키며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골재 파쇄장은 하루에 12시간씩 암석 파쇄기를 작동했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값이 폭락한 농장을 사면서 훌륭한 협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충구제 업자와 나는 집 주변에 미끼 상자를 두며 잡담을 나눴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때 내가 기관 투자자로 일했으며 현재는 돈 투자, 경제에 관한 팟캐스트와 회원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강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나요? 내 생각에 80%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신의 질문에 답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 해 초에 처음 주식을 샀고 8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 수익률이 그의 기대치를 고정시킨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실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투자할 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해충 구제 업자의 실수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기대치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내 실수는 농장 근처에 골프 파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를 할 때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정상입니다. 모든 투자자, 심지어 매우 성공한 헤지 펀드조차도 실수를 합니다. 유명한 투자자 겸 기술 분석가인 매드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승자와 패자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승자는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패자는 큰 실수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은퇴를 대비하며 저축하고 투자할 때 자신이 실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가 두렵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큰 투자 실수를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투자라는 영역에 패배자가 된다는 것은 은퇴 후에 돈이 바닥나거나 늙어서도 평생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수백 명의 주식 투자자, 채권 매니저, 헤지 펀드 매니저, 벤처 투자가 등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투자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들이 저지른 투자 실수를 묻고 거기서 얻은 교훈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실수에서도 배웠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재단과 기부금 단체에 재무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는 실수로 판명 났습니다. 당시 나는 수석 포트폴리오 및 투자 전략가로서 매일 20억 달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고객들이 내 실수를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은 우리는 실수도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할 만큼 잘해낼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나는 투자에 성공했을 때보다 실수했을 때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지나치게 자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쁜 결과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프로포커 선수이자 의사결정 전문가인 애니 듀크는 저서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훌륭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훌륭한 결과가 아니다. 훌륭한 의사결정은 건전한 사고 과정의 결과물이며 의사결정은 미래에 대한 베팅이다. 좋은 결과가 나왔느냐 아니냐에 따라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가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먼저 차분히 생각해보고 그에 걸맞게 자원을 분배했다면 말이다. 간혹 투자가 예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투자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 투자 기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충 구제업자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테톤 밸리 농장은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는 그 농장을 4만 8천평씩 두 개로 나눴고 한 9획을 집, 목장, 헛간 그 밖에 별채를 포함해 팔았습니다. 농장을 산 여성은 말과 목장 생활을 체험하는 캠프장과 수련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사업이 더욱 번창한다면 남은 4만 8천평도 팔 예정입니다. 그 농장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했던 멋진 추억들을 고려하면 투자의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매각했다고 판단합니다.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는가요? 그렇다면 당신도 나와 같은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서로 다른 투자 기회를 비교하고 그 기회에 투자합니다. 이 책의 핵심 목표는 당신에게 배분 결정을 내리는 틀, 좋은 의사 결정 과정을 가르쳐서 가끔 나쁜 결과가 나와도 당신의 삶에 미칠 재정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투자 과정을 훈련하면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에도 자신감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하락세일 때 여러 재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투자 원칙을 세우면 큰 실수를 피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승자와 패자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승자는 작은 실수를 저지르지만 큰 실수는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만한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신다면 패자보다는 승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우리는 분명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면서 실패하는 투자보다는 성공하는 투자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가 주식이거나 부동산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설사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작은 실패가 되어야 하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더 성장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을 이기는 10가지 질문 중에서 필자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책에서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필자가 책을 읽고 시청자와 구독자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시면 개선하면서 함께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데이비드 스타인 저자님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10가지 질문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